안녕하세요. 아우토와인 환희 아빠입니다. 아우토와인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영상 업로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광명시장차. 출근한 지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을 받아서 신차 검수 다 해놨어요. 신차 검수 다 하고 이 차량의 작업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뭐 PPF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을 끝내놨습니다.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K7 프리미어. 진짜 많이 팔리는가 봐요. 저희가 지금 요 며칠째 작업이네요, 정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온 거 K7이잖아? 네. 지금 며칠째 K7으로 아주 팔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K7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랜저 아이즈가 지금 끝물이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11월? 12월? 그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11월, 12월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그랜저 아이즈가 많이 안 팔리고 있지만, K7 프리미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은 알아요. 어떤 차종이 많이 팔리는지. 왜? 작업을 해보면 압니다. 어떨 때는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오늘 이 차량 출고 이후부터는 거의 일주일이 모합이에요. 또 모합이 더 마스터가 일주일 정도가 예약이 잡혀있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K7으로 일주일이, 뭐 물론 모합이 이런 차량도 작업했지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그 매주나 한 달별로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요. 또 많이 팔린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물론 K7 차량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뭐 작업도 많이 해서 올려둔 영상도 많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 오늘 할 말이 없어. K7 올려드린 영상이 너무 많아. 할 말이 없어. 하부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하면은 이 상태예요. 뭐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상태예요. 퀄리티 아트 수준으로 뽑았고요. 내구성 끝나버리고요. 내구성 폐차할 때까지 가고, 중금속 없고, 냄새 없고. 저희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에는 실리콘 우레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체감상도 그렇고, 기능상도 그렇고, 방진하고, 방 기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끝났어.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무 같은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다 비슷해요 지금. 끝났어. 이너왁스 포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저희는 이너왁스 꽉꽉 채워줍니다. 기계로 그냥 쭉쭉 쏴줘요. 그냥 이거 뭐 아껴서 뭐 어디다 쓸 것도 없고, 물론 이너왁스가 싼 거는 아니에요. 이너왁스를 이렇게 하고 이런데 지금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요런 쪽에다가 이너왁스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런 데다가 막 쭉쭉 다 쏘고, 여기 부품 안에 서브프레임, 리어프레임 안에 쏘고. 이너왁스가 절대 싼 건 아니죠. 한때 벌크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말로 금방 써요. 금방 씁니다. 영상을 이어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데 지금 저희 제 거 환희 아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맨날 똑같은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너왁스를 저희가 꽉 채워줘요. 뭐 싼 거는 아니지만 기계로 꽉꽉 채워줍니다. 필수거든요, 필수. 그러니까 이거 K7 프리미어 이거 시공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뭐 이거 꽉 채워주죠. 뭐 여기 막 방 핸드매트 꽉 해주죠. 이번 달부터 저희 아우토와임에서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시공할 때 펜다방음을 추가로 하면, 실러 있잖아요, 이거 서비스로 다 해줘요. 저희 지점들 다 해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실러는 서비스로, 펜다방음 추가하면 서비스. 실러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펜다가 스틸이니까, 스틸이거든요. 스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요거 펜다 안쪽도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돼요. 왜? 스틸은 녹나잖아요. 녹이 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펜다도 이거 텐션이 있어. 눌러져. 이렇게 눌러져. 텐션이 좋아. 펜다도. 그러니까 당연히 방진하고 방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다 펜다 방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거는 있어요. 가솔린 차가 디젤 차처럼 막
예를 들어 디젤차가 가솔린차처럼 전기차처럼 그러는 건 아니지만 헨다에서 올라오는 공명은 돌 튀는 소리, 물 튀는 소리, 고속주행 시에 올라오는 공명 이런 건 많이 줄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헨다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주차해주면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그리고 연료통. 연료통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속이 스틸이에요. 스틸인데 과거에는 그냥 쇠로 나왔어요. 쇠, 스틸. 스틸로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얘가 소리도 철렁철렁 소리 나고 돌티만 따당따당 소리 나고 여기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녹이 나요. 이 끝부분에. 그래서 지금은 아반떼급 이상? 아반떼는 스틸이잖아. 네, 소나타부터. 그지. 이제 우레탄 발라졌어. 아반떼급까지는 스틸이고 소나타 K5부터는 우레탄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기름이 출렁거리는 소리라든지 튀는 소리라든지 돌을 때려도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우레탄을 쓴 거예요, 얘네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이거는 잘했어.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쇠 기름통이야. 그러니까 아반떼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거의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아반떼가 국민차였거든요. 그 옛날에 아방이 이런 거. 아방이 튜닝의 끝판왕. 아반떼가 국민차였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고 하죠? 소나타 K5 이런 게 국민차로 변하더니 지금은 그랜저 이런 게 국민차로 된 것 같아요. 판매량이 많은 거 보면 그만큼의 그 우리의 생활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옛날엔 다 아반떼였는데 죄다 아반떼였는데 이런 거는 진짜 현대기아가 개선을 정말 잘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하나씩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부에 실러 처리되어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차량은 실러를 지금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되어 있는데 부족한 실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도 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걸로 착각 올리려나? 실러에 조금 더 해주고 착하고 현대기아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머플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리고 할 때도 있고 탈거하고 작업할 때도 있는데 거의 보통은 내려놓고 아니면 탈거하고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머플러 코팅은 잘 안 해요. 간혹 머플러 코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드리자면 과거와 다르게 지금 나오는 머플러는 이런 소음기가 잘 안 터집니다. 예전처럼 1년 2년 탔다라고 해서 바바바바방 소리 안 나요. 근데 머플러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저희도 과거에는 해줬었죠. 근데 지금은 왜 안 해주냐면 VOC가 발생률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다가는 부식 방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연 코팅 해야 돼요. 아연이나 알루미늄 코팅 뭐라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연성 페인트라도 뭐라도 발라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VOC 발생이 돼요. 근데 VOC에는 뭐라면 발암물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발암물질. 이게 실내로 냄새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요. 머플러 코팅을 해놓고 차 시동 걸어놓고 뒤에 서 있으면 냄새가 쓱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있죠. 1차 소음기라든지 총매라든지 여기는 실내로 냄새가 들어가요. 빠지질 못해요. 엔진 쪽으로 해서 앞에 그 뭐죠? 카울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돈 주고 발암물질을 사먹는 거라니까요. 제가 환희 아빠가 영상에다가 VOC 해가지고 가끔 올려주잖아요. VOC 밑고르 발암물질이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기 도로 저희 매장 앞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매연, 공사장 매연, 막 덤프트럭, 뭐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런 거 맞잖아요, 저희들. 근데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발암물질이. 그래서 저희가 안 해는 거예요.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돈 받고 해드릴 수는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머플러 코팅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트렁크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우레탄 발로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발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발로 나와 있는데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하면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시공 표면이.
그리고 눌러보면 얘도 텐션이 있는데 얘도 텐션이 있죠. 방음하고 방진이 되려면 텐션이 좋아야 돼요. 텐션이 좋아야 돼. 근데 텐션이 없는 제품들도 있죠. 물론 저희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을 이 세라믹에 실리콘하고 우레탄을 넣은 이유는 텐션 때문에, 방음하고 방진 그것 때문에 넣는 겁니다. 시공면은 보시면은 엠보싱처럼 보여요. 면 굉장히 깔끔하고 자세히 보면은 엠보싱처럼 보입니다. 엠보싱 3중 엠보싱이 아니에요. 화장지처럼 막 3중 엠보싱 처리가 아니라 엠보싱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콘하고 우레탄이 들어갔다 보니까 입자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텐션이 있습니다. K7 프리미엄 한이아빠가 올려드린 영상이 많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같은 영상 같은 퀄리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주님들 고객님들께서는 아 K7하고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아우터햄에서 시공하는 거는 딱 쇼업쇼바 요거 하나 빼놓고 시공을 다 하는구나, 스프링까지도 시공을 다 하는구나, 스프링에 시공해도 안 깨지고 안 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 폐차할 때까지. 저희 아우터웨임의 전 지점 전 직원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항상 고퀄리티 시공을 하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늦더라도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K7 프리미엄 파브는 사실 별건 없어요. 현대기아차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 진짜 여기 하부에 지금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급 차량들 뭐 독일 3사라든지 이런 거 좀 복잡하게 막 생겼지만 현대기아는 다 정말 심플 단순. 조은이 네가 볼 때 어떠냐? 정말 심플하지 않냐? 너무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 나는 현대기아차 하부를 보면은 심플해. 심플하다 못해 간결해.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심플합니다. 하부가 똑같아. 대자, 중자, 소자. SUV도 하부가 그냥 다 이렇게 똑같아. 당연히 뭐 조금씩은 다르죠. 플랫폼이 다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던 건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볼트류들. 요거는 저희가 세라믹 작업하기 전에 이 볼트류에다가 미리 방청 작업을 하고 건조 후에 마스킹 작업을 하고 세라믹을 시공한 다음에 마스킹을 뚝 떼내면 이렇게 나와. 원래는 이거 저희가 무슨 색으로 했어요? 실버색으로 했잖아요. 실버색으로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검정색으로 저희가 색상만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검정색으로 바꾼 이유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조문인데 검정색이 이쁘답니다. 검정색이 이쁘다고 해서 바꿔줬어요 제가. 그래 검정색으로 바꾸자. 우리도 실버 색깔 너무 오래 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미리 추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방청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뭐라고요? 블랙앤화이트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작업하고 있는 K7 프리미엄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저기 커버비만 장착하고 저기 바퀴랑 조립하고 이제 옆에 부스 옆 부스로 옮겨가지고 디테일하고 뭐 PPF나 유리막 작업을 하려면 철근도 빼고 뭐 차량에 있는 이게 인판이다 보니까 살포시 있는 스크래치도 제거하고 유막 유분도 빼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음부터 올라간 영상은 좀 뭐라고 하죠? 새로운 차량 그리고 많이 못 올려드린 차량을 올리고 싶은데 계속 K7 모하비 셀토스 QM6 죽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차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 새로운 차,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금 많이 안 팔리는 차 차주님들은 좀 문의 좀 주세요. 저희도 새로운 차 하고 싶어요. 새로운 차. 지금 K7을 지금 며칠째, 모하비도 며칠째, QM6, 셀토스도 며칠째. 새로운 차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차.
그리고 새로운 작업들만. 어쨌든 오늘 작업한 KSM 프리미어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한이 아빠가 추후에 더 좋은 영상, 저희 댓글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구독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영상들 순서대로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해야 될 영상, 찍을 영상 막 올려드립니다. 막 올려드리는 거 보셨잖아요. PPF 필름 샀는데 시공 못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붙이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막 칼질만 하는 거 알려서 올려드리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영상 촬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작업한 K7의 프리미엄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